안녕하세요, 페어입니다. 업로드 날짜에 따르면 이 영상은 12.5화가 맞는데 원래 계획은 10.5화였으니까 그냥 그거대로 밀고 나갈랍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건 C프레임입니다. C프레임은 포지션과 같이 파트 속성인데 특이한 점이 속성 창에서 볼수 없습니다. 오직 스크립트로만 다룰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속성이냐 하면은 일단은 이 파트의 위치를 바꿀 때 우리는 어떤 스크립트를 썼습니까? workspace.part.position은 vector3.u 한 다음에 좌표를 입력해서 위치를 바꿔주었죠. 이 스크립트 그대로 실행하면 이렇게 파트 위치가 vector3.u 좌표로 이동했습니다. C프레임도 똑같습니다. 자, workspace.part.cframe은 c프레임.u 한 다음에 좌표를 입력하면요. 이 빨간 파트가 똑같이 4,5,6 좌표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벡터3랑 C프레임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생깁니다. 자, 이 위치에 파란 파트, 이름은 파트 2입니다. 살짝 회전을 시켜요. 됐죠? 그리고 이 빨간 파트, 파트 1입니다. 파트 2를 파트 2 위치로 이동시킬 겁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어떻게 씁니까? workspace.part1.position은 workspace.part2 포지션이라고 썼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커맨드 바에 넣어서 실행해 보면 파트 1이 파트 2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다만 파트 2를 회전한 건 반영이 안 됐어요. 오직 파트 2가 있는 위치로만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보면요. workspace.part1.cframe은 workspace.part2.cframe으로 입력을 하면요. 이렇게 회전한 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한 것까지 똑같이, 그래서 포지션은 오직 좌표 위치만 나타낸다면 C프레임은 포지션 더하기 회전도까지 나타내는 속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모델로도 다뤄볼게요. 모델은 어떻게 이동시켰어요? workspace.model move2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vector3.u를 하고 좌표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workspace. 파트 1.position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켰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어떻게 됐냐면요. 마찬가지로 회전도는 반영이 안 됩니다. 또한 파트가 자리를 여기에 이미 잡고 있으면 그 파트와 겹치는 걸 피하려고 일부러 그 위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C프레임을 이용한다면요. workspace.model C프레임을 쓸 때는 move2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pivot2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cframe.u 한 다음에 좌표를 입력해 주거나 아니면 위에서 한 것처럼 workspace.part1.cframe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델이 어떻게 이동하냐면요. 얍! 일단 모델이 파트의 회전도를 반영해서 똑같이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 위로 이동되지 않고 그냥 꿰뚫었어요, 파트를. 그냥 파트랑 겹쳐서 이동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벡터3랑 C프레임의 차이점입니다. 벡터3는 충돌 피하려고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이 되지만 C프레임은 그딴 거 없다. 파트가 있든 없든 그냥 그 자리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좌표 연산해 볼게요. 이 빨간 파트를 여기 파란 파트로부터 10칸 위쪽 좌표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workspace.part1.position은 workspace.part2.position에다가 플러스를 한 다음에 vector3.u 한 다음에 0,10,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파트가 파란 파트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터드 이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똑같이 쓰되 여기 포지션을 C프레임으로 바꿉니다. 벡터3는 똑같아요. 벡터3 더하는 건 똑같습니다. C프레임으로 바꾼 경우에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터드 이동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회전도까지 반영이 되어서 이동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똑같은 함수의 똑같은 스크립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덧셈부호를 곱하기로 바꿔주고 벡터3를 C프레임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해 보면 이런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자, 일단은 파트 위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파트에 오른쪽 클릭을 하고 로컬 공간 사용 이러면 파트가 바라보는 방향 기준으로 이동할 수 있었잖아요. 자, 파트가 바라보는 방향 기준으로 1, 2, 3, 4, 5, 6, 7, 8, 9, 10 스터드 이동한 위치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게 바로 C프레임에다가 C프레임을 곱해준 효과입니다. 자, 모델로도 똑같이 해볼까? 여기 모델이 있습니다. 얘가 살짝 회전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써봅니다. 일단은 모델에는 C프레임 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해주는 함수를 써야 돼요.
콜론을 적고 get pivot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모델에 C프레임을 반환해줘요. 그리고 반환받은 C프레임에다가 C프레임.u 0,10,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모델에 C프레임 속성 없다 그랬으니까 모델 콜론 pivot2 하고 이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행시켜보면 모델이 바라보는 방향 기준 위쪽으로 10칸씩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C프레임, 모델의 C프레임 구할 때는 getPivot.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스크립트를 하나 써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스크립트냐 하면은 스타터 플레이어의 스타터 캐릭터 스크립트에 로컬 스크립트를 하나 넣을 거예요. 로컬 스크립트에서 파트를 하나 생성해 줄 겁니다. 이 파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캐릭터가 생성이 되잖아요. 캐릭터가 보는 눈 앞에다가 파트를 알짱거리게 할 겁니다. 자, 이게 캐릭터 모델이고요, 현재 스크립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script.parent를 하면 모델을 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무한 반복문을 씁니다. 그리고 파트의 C프레임은 자 모델 어떻게 구했다? script.parent 그 다음에 getPivot으로 그 모델의 C프레임을 구하고요, 거기다가 곱하기를 해준 다음에 C프레임.u 이번에는 앞에 알짱거리게 해야 되잖아요. 모델이 바라보는 앞쪽에, 그렇다는 것은 Z좌표 0,0 그리고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파트가 님 캐릭터 눈앞에 계속 알짱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앵커를 안 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컬 스크립트로 만든 파트라서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고 자기 자신한테만 보여요. 뭐 그렇습니다. 대충 이런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각 모델이 바라보는 방향 기준으로 파트를 이동시켜주는 C프레임, 해전도까지 반영시켜주는 C프레임, 그런 C프레임을 오늘 배웠고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전 각도 관련 자세한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거는 중급 15.5화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